마지막 문제도 이제 카운터 펀치였는데, 마지막이 뭐였어요?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를 세 가지씩. 구축 원리를 세 가지 설명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프라그래프 어떻게 나왔냐. 내년에 우리 학교는 교육 개념에 충실한 지식 교육을 하고 학생들 학업 성취와 학습 동기를 향상하는 데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의 성공 여부는 교사가 변화의 주체로서 자발적인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교사 모두가 교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학습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해가는 학습 조직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 세 가지를 설명하라 해서 4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채점 기준 뭐였냐면은 학습 조직이 뭐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학습 조직 개념 쓰라고는 안 했지만 그게 1점으로 학습 조직이란 뭐다 개념 들어간 게 1점, 그다음에 원리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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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들어가서 3점 해서 다 합해서 4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거의 다못 썼다고 해요. 왜냐면 학습 조직의 원리라는 걸 학생들이 이 당시에 거의 알지를, 왜냐면 학습 조직의 원리는 그동안 역대 교육학 기출로도 딱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선배들이 아무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 게, 막상 채점하시면 채점을 해보니까 이네 번째 학습 조직의 원리 세 가지를 제대로 쓴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왔냐면, 1,000명 정도 채점을 하니까 한 3명 나왔대요. 그래서 채점하다 보면 갑자기 어느 팀에서 와! 하고 환호성이 들리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학생 이거 다 썼어 하면서 어떤 팀에서 갑자기 학습 조직 원리 다 썼어 하면서 막 그러면은 다른 팀에서 막, 구경 가는. 누구야, 누구야. 어떤 사람이. 왜냐면 전부 다 틀리고 딴거 쓰고 뭐 이상한 거 쓰고 아무도 쓴 사람이 없는데 거의 한 1,000명 하면 한 3명 정도 나오는 뭐이 정도. 개인적으로 재수강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도 이 당시에 사실 이거 전혀 나올 거라 예측을 못 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 교육학이 이제 한 정식으로 1회, 2회 치러진 정도니까 데이터도 없고 나올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다만, 기억이 나는 게, 이 당시에 7, 8월 달 수업하면서, 그 당시에도 7, 8월, 5, 6월 달, 7, 8월 달 문제 좀 드리면서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7, 8월 달에 제가 뭘 다뤘냐면, 학습 조직을 다뤘어요. 어쨌든 이게 한 번은 기출이 된 거니까 하면서, 근데 그거를 한번 써봐라라고 하면서, 근데 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설명하고 써봐라 하고, 그러고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하지만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기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그해 시험 보니까 이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나중에 이 당시 여러분 선배들이, 제 수강생들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그걸 다뤘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거 잘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간 학생도 있었고, 아니면 또 일부 학생들은 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또 이렇게 왜 약간 강박증 같이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재수강생 특히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제 수업을 좀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저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봤던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1,000명 중에 3명이 아마 그 재수강생이 아니었나.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어떤 학생들 얘기를 들어도, 어쨌든 뭐 이런 학습 조직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 당시에는 다뤘던 사람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당시에 어려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렵게 1,000명에 3명 정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소용이 없었어요. 왜? 너무나 정답이 안 나와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다 맞게 해줬대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약간 열린 채점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왜 우리 학습 조직의 원리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팀 학습의 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못 쓰고 예를 들어서 뭐그 아이들끼리 혹은 교사끼리 협동학습을 한다 이렇게 쓴 것도 그냥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약간 손해를 본 채점이란 측면에서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내용 자체가 일단 굉장히 그 깊숙한 데서 학습 조직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도 디렉션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느 만큼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를 전혀 판단하지 못할 정도의 게 문제였고 또이 당시에 채점 기준 자체가 문제와 일치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학생들 체감상 난이도도 엄청나게 이제 힘들다라는 거였고 결과도 굉장히 엄청나게 낮게 나왔고 해가지고 이 당시에 굉장히 패닉에 많이 빠졌던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교육학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좀 태도를 전환을 했죠.